예, 반갑습니다. 예, 참 좋은 인연입니다. 예, 예, 천년하고도 또 500년이 지난 이런 가장 성스러운 이 법무사에서 또 화음 법회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미 뭐 앞에 모든 법사 스님들에게 예, 법문을 드렸겠지만 이 법무사는 화음도량이다. 즉 의상대사가 창건을 했기 때문에 의상대사는 우리 오늘날 화음종의 조조 그리고 화음경의 최고의 예, 처음 환경을 설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성계라는 개송이 있죠. 예, 그것도 의상 스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예, 그리고 또 예,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 이 환경 책이 그야말로 근래에 최고의 그 학생이라는 무비 큰 스님이 또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또 하셨고 또 그래 위로는 방장 스님 큰 스님이 예, 현존한 선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울어서 주지 스님이 또 이런 법회 장소를 연다, 법석을 연다는 것은 정말 여기 온 모두가 우리 전세계 깊은 인연이고 이 자체가 이미 화음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모방할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할 거는 할 대목은 이제 화음경 마지막 품의 품인데 이 책을 우리가 한번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마지막 판에 사구계라도 한번 제가 독송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화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법문을 마칠까 이렇게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할 것은 이제 회향 그리고 또 그 제목이 이제 마지막에 제목이 등 법계 무량 회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이제 그 법계에 이 법계라면 부처님 세계를 좁게는 말하고 넓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도 법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세상이다 뭐 어떤 지구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적인 법계, 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자체가 넓게는 부처님의 세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이 오늘 화음경의 회향의 내용대로 부처님 세계가 이렇게 화려하다 막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법계가.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모두 똑같게 무량하게 셀 수 없는 그런 회향을 한다. 그럼 회향이란 말은 뭐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향은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이렇게 하지요. 취향 이렇게 말해요. 회향. 그러면 회향이라는 것은 내가 사은 공덕을 내가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던 것을 공덕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거라 좋은 선근을 이것을 회향이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타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회전 회향을 줄였는데 본래 회향은 늑자인데 회전취향 회전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돌아온다 이런 것이고 우리 취향이란 말 아니에요. 취향. 취향이라는 것은 나는 저쪽 취향이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떤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내가 그쪽으로 자꾸 하는 것을 우리가 취향이다. 이런 말을 한대. 그러면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회향 이렇게. 그럼 돌고 도는 것이 자꾸 돌아서 상대방의 공덕을 성근을 심으면 그 심은 공덕이 거기서 하나를 심으면 10개, 100개, 1000개가 돼서 다시 내 아인데 돌아오는 공덕을 쌓는 것이 회향이다. 원론 보면 남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취향은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은 뭐냐? 우리 취향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그쪽으로 계속 끊임없이 바라고
그쪽으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취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온 우리 모든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에게 귀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남에게 모든 것을 돌려준다는 그러한 성향, 생각을, 취향을 계속 가져라. 그러므로 해서 그것이 더 이자가 붙어서 내인데 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회전 취향을 줄여서 회향이다. 그걸 뭐를 주느냐? 내가 사는 모든 공덕을. 그럼 그 공덕이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돌려준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우리 불자님들이 돌려야 안 주는 것은 아니야.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밥을 하고 해도 해서 그것을 자녀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주잖아. 이것도 회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더 크게 해서 남도 그렇고 더 좋은 그야말로 내하고 관계없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성공 공덕을 돌려주라. 그리고 그 모든 돌려주게 된 동기가 모든 것이 저는 전생에 부처님 덕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귀불, 귀법, 귀성.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게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무슨 신의 뜻이다 이렇게 귀착을 하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간혹 보면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잘 때면 지탓, 못 때면 뭐다? 조상탓. 그리고 열심히 부처님이 귀의를 해서 부처님 시기들 해서 어떤 일을 이루었으면 그 공덕을 더 부처님에게 돌리고 더 계속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해서 중지하고 또 그 공덕이 자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우리 신도들 사이에 그런 케이프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오늘 33권의 모든 공덕은 부처님에게로 회향을 하면 그것이 다시 성공 공덕에 의해서 내인다. 그래서 부처님 세계는 아주 장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다시 말해서 뭘 의미하느냐? 왜 그렇게 공덕을 돌려주고 하면 회향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남을 돌려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조금 전에 계속 돌고 도니까 지금은 나간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여기 1968년도에 여기 왔어요. 출가를 했어요. 1968년, 50년이 넘었네. 그렇죠? 그때 큰 주지스님이 이제 계셨어요. 주지스님, 지금 현 주지스님도 그때 젊은 스님으로서 그때 뵀어요. 그때 뵀는데 이제 그때는 나는 좀,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스님은 계를 받아서 이제 스님이고 나는 그냥 이제 행자로 이렇게 와서 그때 뵈고 그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역시 회향의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향의 법칙이 부처님께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공덕을 이렇게 결과를 준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응공이다.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한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 바로 보답을 내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 있는 분이 이제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사실, 이 부처님에게 가피를 입고 부처님에게 회향해서 부처님의 덕을 입은 분들은 수없이 많죠. 많은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불교를 한번 따져보면 우리나라를 보통 호국불교 또는 기복불교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호국불교는 국가를 보호하는 그런 불교다 해서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복불교를 하면 좀 약간 이상한 그런 그야말로 좀 속이 말해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기복이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기도라는 것이
앉아서 뭐 주문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린 기도를 중에는 불공도 있고 또 참회도 있고 절도 있고 강경도 있고 경도 보는 것도 있고 참선도 있고 이런 것이 다 기도야. 그 다음에 복은 뭐냐면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행복을 줄여서 우리 복이라고 하잖아. 행복은 뭐? 우리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노력이 부처님 앞에 와서 기원을 하고 참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기도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간단하게 기복하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놀고 묵고 그저 힘만 드리고 가만히 앉아서 뭐 주문이나 외우고 이래서 복을 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우리가 해석의 잘못이지 본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호국 불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온 지가 1700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불교가 우리가 왔는데 이게 불교라는 그 자체가 외려하고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대한민국의 정신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 불교가 들어오고 여러분 삼국유사라들이 보면 고수는 우리가 잘 아는 의상대사다, 원효대사다, 자장유사다, 원강법사다 뭐 또 무학대사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보면 우리가 흔히들 왕사라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먼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역대 왕들이 부처님에게 귀의를 해서 그 스님들로부터 어떤 응보를 받았기 때문에 불교가 되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왕들이 뭐 때문에로 스님을 왕사를 존경하고 하겠는데 뭔가 보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불법승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을 하는 분이 같은 부처님 제자들이지만 우리 일반 신도보다 출가한 스님들은 더 부처님 경전을, 부처님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그 모태가 뭐냐? 부처님이다. 이래.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법이다. 이래. 그리고 법대로 하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고승이 되는 거라. 그 고승이 되니까 왕들은 그 원점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면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이 극복되고 소원이 빌어진다 해서 스스로 불교를 믿게 되고 고승들을 모시게 됐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그 왕들은 그러한 요즘만 회양의 결과가 공덕의 결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할 수 있기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왕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상대사나 수없이 하죠. 의상대사 제자 진표로 쓴 분들도 신라대 경덕왕 때 그분이 자녀가 자식이 없어서 왕자를 순산해야 되는데 그래 진표라는 스님인데 와서 의상대사 제자입니다. 와서 어떻게 우리 다시 말해서 후손을 하나 얻게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열심히 부처님 법대로 기도를 하니까 자식을 얻기는 얻는데 전생에 그렇게 업이 있어서 왕자는 얻을 수가 없고 공주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진표 경덕왕이 그 공주는 왕기를 못 받으니까 하여튼 너 어떻게 하든 간에 왕자를 얻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또 그 진표 스님들, 진표 스님들 열심히 부처님들 앞에 와서 기도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현몽을 하는 거야. 그런데 왕자를 얻기는 얻는데 이 왕자가 그렇게 앞으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은 못 된다. 해도 하여튼 어떤 간에 왕자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 왕자 어떤 분이 이제 경덕의 밑에 효소왕이란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왕자인데 남자인데도 여성 같아서 결국 그 피살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국가 좀 혼란이 왔어. 근데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고승들이 그 고승의 스승은 누구 부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와서 우리가 큰 스님을 찾고 지금 뭐 고성을 찾고 선지식을 찾는 것은 뭐냐?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법이 반드시 시킨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말씀대로 어떤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다. 그것이 회향이고 그것이 우리가 공덕이고 그것이 가피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때, 삼국 시대, 통일 시대 때,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쭉 보면 전부 다 역대 왕족들은 불교를 의지했다 이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왕건이 그냥 왕건이 할아버지가 저 속리산 장갑사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왕건을 낳았다 그런 기록이 있다. 그래서 왕건이 장건하면서 그분이 절을 한 이순유산 500개 했다 지었다. 그는 500개를 짓다는 것을 뭘 의미하느냐? 그만큼 부처님의 가피력 있고 그렇게 회향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내가 덕이기 때문에 한 거지. 왕이 아무 덕 없으면 했겠나? 그럼 그러한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한 고승이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오늘날 변함없이 말씀대로 된다. 이것을 우리 신도님들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그것뿐 아니라 그 왕건은 죽을 때 말이지. 고려 장건은 왕건은 죽을 때. 십조라 그래서 열 가지 국가 법을 왕들인데 전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불교와 관계되는 거야. 우리 왕조는 부처님 가피력에 의해서 왕조가 성립됐으니까 대대로 불교를 숭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 군데인데 두 번째는 여섯 번째는 팔관의 연등회를 기일을 빠지지 말고 어기지 말고 역대 왕들을 해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려 때 준 거 오면은 의무적으로 왕자를 의무적으로 다 출가를 시켰어요. 그 대가국사 이런 분들은 다 현종의 아들들 아니에요, 문종의. 그리고 그걸 뭐냐, 그만큼 국가를 홀수하고 지키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고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자기들 왕자를 의무적으로 출가를 시킨 거예요, 고려 때는. 그래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고려 때 보장왕 때는 이제 고려가 망할 때 그때는 뭐냐 보장왕이 도교를 이제 숭상하게 된 거라 뭐 그렇지 않냐 맞출지 않냐 그리고 또 그래 혼란스러워서 이제 이성계가 이조 이제 조선이 이제 된다 그럼 조선도 잘 알다시피 무학대사잖아 무학대사가 왕사 아닙니까 무학대사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선을 억불 정책이다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조선 사기를 내면에 보면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정도전이라든지 조선이 그렇게 했지만은 쭉 역대 내려오면서 왕가에서는 항상 부처님인데 귀의를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조를 잠깐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분류를 해보면 그러면 태조 때 이성계가 그분도 절을 몇백 개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무학대사가 계시고, 지금 한양도, 왕십리도, 이런 것도 전부 다 무학대사에서 만들어진 얘기들이다. 그래서 태종, 그 다음에 태조, 이래서 세종 때 세조까지, 세조대왕까지는 불교를 잘 숭상해서 최고의 전성기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세조대왕은 훈민정음 우리가 세종대왕이 만들었잖아요.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그 훈민정음을 한글로 만드는 이것을 갖다가 시험을 해보자라고 토를 다른 그 선택을 한다. 그때 유격이지만 뭐 맹자도 있고 책임 맹자도 있을 거고 사서상경이 있는데 불구하고 석보상제라는 부처님 족보라는 요즘 말하는 부처님 일대기를 있는 걸 가지고 그것을 모델로 해서 한글을 우리 함을 시험한 거예요. 그것도 모질해서 월인천강지도 하고 그 세조 때까지는 계속 부처님에 의해서 불교를 숭상하니까 왕실이 좋았어. 그러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연산군 되고 할 때는 그때부터 뭐였냐. 이제 유생들에게 밀려서 불교를 이제 배척한 거예요. 그럼 그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스님들은 도성에 출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세조 이후에는 계속
도성에 출입을 못해, 스님들이. 그만큼은 이제 옛날에 그런 다 알잖아요. 우리가 백정이다. 이런 천안 진 중에 불교가 스님들이 이제 중이 이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쭉 와서, 그러다 어디 왔노? 연상군 시대 이리 오다가 봅니까? 연상군 시대까지 시끄럽다. 그 다음 조금 지나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라.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 임진왜란이 터지는데 그때까지 도성이 출입을 못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서산대사라든지 사명대사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2조 때 조금 선조도 조금 앞에 문종 때, 문종왕후가 불교를 좀 보숭상을 해가지고 승과제도를 만들어서 스님들을 길렀어. 근데 그게 사명대사라든지 서산대사가 출범, 이제 젊을 때 공부를 해서. 임진왜란 나니까 여러분, 부산, 임진왜란 일본 놈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부산에서, 부산항에서 서울 한양까지 점령을 어떻게 갖놓고 하면은 28일 만에 외군이 부산포에, 부산 진포에서 한양까지 28일 만에 도달했다, 당도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군은 아무도 없었어. 그냥 그, 달려 걸어가도 외군이 와도 아무도 막는 사람 없을 정도로 국가가 그렇게 힘이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무서운 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조가 거기서 평양으로, 개성이야, 평양으로 피신한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또 웃기는 것은, 피신을 해서 환도할 때, 다시 왕궁으로 들어올 때, 아무도, 관군을 아무도 안 모시고, 겁이 나서 아무도 안 오고, 서산대사 지휘하에 있던 스님 700명하고, 의병들하고, 한 1000명이 선조대왕을 모시고 다시 한양으로 온 거예요. 그래 와서 선조대왕이 이제 와게 됐다. 그래서 8년간 계속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밀리고 밀려요.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뭐 영규, 처영 이런 분들이 한 8,000명이 스님들이 산속에서 공부하다가, 아니 그때는 출가도 금지시키고 할 때니까 공부하다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잡힌 거라. 그래도 도성 출입을 못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한말까지 오는 거예요. 구한말까지 와가지고도, 구한말 때문에 이제 일본이 또 당했잖아. 일본이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도성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일연종 스님이 와서 김홍집인데, 고정인데 건의해서 왜, 예? 나라를 보호하고 하는 불교를 이렇게 도성 출입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거리에서 고종이 1800몇 년도에 한 200년 전에 이제 도성 출입을 하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감아보면 불교를 홀대하고 부처님 마음을 그렇게 믿지 않고 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게 풀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건 왕들을 이야기하는 일반 사람들 이야기 아니고, 그래 하다가 이제 고종되고 계속 이제 우리가 해방이 일어나고 일본 강제기 또 오잖아. 그럼 그때 또 누구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33인 중에 한용운 선생, 이 법무사에 있던 용성 스님. 이런 분들이 수없이 또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만 그런 것이잖아. 그럼 독립운동을 하려면 자금이잖아. 그럼 여기가 우리 법무사라든지, 뭐 통도사라든지, 이런 데서 독립군에 대한 뒤에 얼마나 많은 후원을 했는지. 그렇게 이제 쭉 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오늘날 또 이제 이렇게, 오늘날은 이제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느 특정한 종교를 뭐 폄하하고 어느 특정 종교를 믿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오늘날 또 이렇게 보면 불교를 폄하하고 또 좋게 생각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우리가 수없이 많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처님의 사상은, 부처님의 말씀은 그, 여기서 하는 글자 그대로 광대무변하기 때문에 듣지 않을 수가 없고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공덕이 전부 다 부처님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 것이 오늘 이 책의 요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토 세계가 만들어지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바 세계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사바세계를, 왜 이 사바세계 이렇게 말하면, 사바라는 말은 단체라는 뜻입니다. 단체. 우리 사바에는 여러 단체가 있잖아. 우리 단체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산천초목이 있고 사람이 있고 축생이 있고 어? 또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런 여러 단체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는 사바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바 세계를 우리는 업이 두텁다 해서 참 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환경에는 전혀 그래요. 반대로 이 환경은 이 사바 세계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한 송이 꽃이다. 한 송이 꽃. 꽃은 우리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럼 그 꽃이 한 송이 꽃이 되려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하나 꽃잎이 하나하나 다 있어.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다 하나의 꽃잎이다. 그래 꽃잎이 모이면 꽃송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꽃은 아름답다 이 말. 이 사바세계는 처음부터 전부 다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말하. 그런데 다만 중생이 업이 두터워서 지금 말하는 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그래 진운 지찌른다고 자꾸 꾸정물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 못하도록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본래 깨끗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이 극락세계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환경에 보면 전부 다 뭘로 장엄하고 장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나 하지만은 부처님 세계는 본래 깨끗하고 한데 중생이 업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래 보면 요로 가야 되는데 잘 못 가도록 막 반대로 이렇게 가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 거지 본래는 그래서 화음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화음을 한마디로 우리는 한 송이 꽃에 비유를 하고 그 꽃잎 하나하나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전부 다 주인공이다. 우리가 다 주인공이에요. 꽃송이가 아름다우려면 꽃잎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꽃잎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자리에 들어와야만이 아름답듯이 본래는 우리는 깨끗해.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부처님 법을 모르고 하니까 세상이 혼탁한 것 같고 어지러운 것 같다.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 우리 흔히들 말하는 번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것을 걷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환경 본질은 본래 깨끗해서 부처님 세계는 이러한 세계다. 그러한 세계에 내가 나타난 것도 이것도 전부 다 부처님의 공덕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제 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자, 이 다른 우리 또 우리 불교는, 근데 여러분, 염불 이렇게 말하자. 염불하고 또 책을 보면 강경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염불도 알고 보면 부처님 말씀이에요. 경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염불은 그렇게 경을 보는 걸 안 하고 강경만 경을 보는데 그래서 저래서 열심히 암에 종교 우리나라의 종교 중에 가장 오랫동안 뭐 행사를 하면 이렇게 의식을 하면 불교 행사가 이렇게 긴 이유는 모든 것은 경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법문이라는 것은 그 법문을 하는 사람 스님이잖아. 또 일반 여러분 선지식이고 그 선지식은 자기 소리가 아니고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직접 책을 보고 그 모르는 부분을 법문 듣는 거 하고 그 한 다리 건너서 나는 그 말만 듣는 거 하고는 부처님에게 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래서 항상 불법승. 항상 처음 또 중간 또 계속 우리는 불법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에게 의지를 하면 그것이 스님은 법에 의해서 가르침을 주기니까 법이고 그 법은 부처님이라는 육신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결국 귀한. 그러면 결국 부처님께 귀하는 거, 법에 귀하는 거, 스님들 귀하는 것도 다 하나의 공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경을 이야기할 때, 또 그렇고,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했는데, 68년도 여기 이제 와가지고, 계를 받고,
스님이 돼서 강원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근데 강원에 이제 그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스님이 한 16명분 돼 있는데 내가 그때 많이 어렸어. 열몇 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막 강원에서 큰 스님들은 굉장히 그 엄하시잖아. 강주 스님도 엄하시겠는데 그럴 일에 이제 공부가 아침에 암송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암송이 안 되고 막 한글도 그렇게 잘 모르는 주제에 하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큰 스님도 지금 계십니다. 울었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합니까? 하니까 아, 너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나쁘니까 기도를 좀 해야. 관음전에 이 범어사가 다 범어사 오조대사가 참조 의상대상 그 사상이 기원은 서방죽도 극락이지만은 이 상주 우리가 모시는 자기가 주불로 모시는 분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의상대사가. 그래서 이 범어사가 이 관음전이 굉장히 그 관음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영험이 있다 이렇게 그 당시 한 50년 전에 해서 관음전에 아침 저녁 9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짜 옥탁 소리가 안 떨어졌어요. 왜? 자꾸 이제 용맹 기도를 하는 이제 분원이 있으니까. 그리고 관음전에 기도를 하라 이러더라. 그럼 내가 이제 관음전에 이제 용맹 기도를 한다고 또 신청을 하니까 3년 밀린 거래. 1년. 그리고 전부 다 큰 스님들이 먼저 하지. 우리 같은 사람 뭐 시켜주겠습니까? 그 용맹 기도라는 것은 뭐냐? 밥도 안 먹고. 그럼 내가 또 물어서 당돌아. 스님 기도를 하면 왜 합니까? 이러고. 네가 용맹 기도 일주일 열심히 하면 부처님 나타나서 네 머리 싹 쓰다보면 그때 되면 네가 머리가 탁 튀긴다 이러더라고.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서 이제 그럼 하겠다고. 그럼 관음전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라. 그리고 관음전 안 되니까 여러분 좀 그래 오늘도 내가 독성령 있죠? 독성각에. 그거 조그만해. 그래 이제 그 도반이 된 이야기에서 이제 용맹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이제 화장실만 가고 밥도 간에서 먹고 완전히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잠 안 자고 이제 기도할 거라고 이제 기도를. 요 독성각에 내가 이제 기도를 했어. 그 도방, 그 도방 스님도 지금 중노로 잘 합니다. 내 밤여준 스님도. 그래, 하루는 막 뭣도 모르고 하니 괜찮아. 잘 때. 아, 이튿날 딱 되니까 막, 이제 몸이 이제 수식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한 3일쯤 되니까, 아, 내가 와 이 짓을 했나? 괜히 했다. 그러다 쪽팔리게 나갈 수도 없고. 계속 그냥.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래. 그럼 또, 이제 그 스님 또 그래서, 관음전에는 스님 저, 이 밀리가 안 된다 그랬던데, 이래가 그럼 독성전 하라 하더라. 그럼 독성전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 그때는 허연 도인이 와서 니 머리 딱 맞추게 되라. 그래서 계속 이제 도인만 나타나라, 도인만 나타나라. 아, 일주일 전에 도인이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 독성전이, 내가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어디 가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지만, 그때는 이 법무사 밑에 여러분들, 옛날에도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 관광지 가면 머리에 뭐 이래, 이거 파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한데, 여러분, 대한민국 라면이 몇 년 전에 나온 나입니까? 라면. 나는 65년도에 나온 줄 알았는데, 65년도에 나왔는데, 63년에. 하여튼, 그때가 이제 68년도라. 그 69년도, 70년도라. 이 사건이 있었는 사건이. 그래, 이제 그때는 스님들도 많고, 이제 만약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력이라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자급자족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밥도 하루에, 우리가 지금 세 번 먹고, 두 번만 먹었어요. 저녁은 못 먹었어요. 그때는 이식이라, 오불식에서.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일 불사가 끝나면 울력이라 그래서 밭에 나가 일도 하고 겨자장 풀도 뽑고 뭐 상추도 이렇게 뜯어가 이제 반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쫄병이라 내 강원 있을 때 그러 이제 하면 주의스님이 여주 주심 그때 이제 주의스님이 큰 스님이 이제 우리 욕 받다고 뭐 과일도 주고 이랬는데 이제 그때 다 젊으니 어리고 젊으니까 묵고 돌았으면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그 과일 같은 그건 대진 게 아니야. 그리고 오후에 한 2시부터 일을 하는데. 그래, 이제, 주심 하면 이야기하면 이제, 잘하면 이제 국수를 삶아주는, 국수. 국수 삶아주면 최고라. 그런데 이제 간띠가 커가지고, 라면 삶아주세요. 이래 된 거야.
그때는 절에 이 라면이나 생각할 수도 없어. 그래, 임마. 이제 주의스님이 하고 그 총무스님이 라면 삼을 수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래 된 거야. 우리인데 강원에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 그럼 일 안 하지.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뭐 돌아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주지스님이나 총무스님은 이제 엄청스럽게 이제 곤욕이 샌드위치가 된 거라. 자, 라면 안 삶아주면 일 안 하는 거지. 라면 삶아주면 그때 선방이나 큰 스님들이 가만 안 있을 거고. 그래, 막 큰 스님들은 쫓아버라. 쫓아버라. 다들 쫓아버라. 이래 된 거라. 그래, 그래도 그, 가나. 그런데 여러분, 이제 대중공사라. 그리 일이 터지면 이제 절에서 공사가 붙어. 자, 이렇게 붙는데. 이제 반은 막 젊은 아들 좀 삶아줘. 그때 왜 라면을 못 삶아주나 하면 라면이 뭐고 닭 기름 들었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못 삶아주는 게 하는 거야. 고기 들었다고. 아, 요즘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 그러니까 이 세월이 흐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그 라면을 못 삶아주는 이유가 어디 스님이 라면 먹는 그거 저 닭 기름으로 했다 했잖아. 그거. 그래서 이제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지. 진짜 그때는 어디 스님들 식당 가고 그걸 하겠어. 라면을 안 삶아주는 뭐 공사부터가 그럼 뭐 신출가를 왜 출가를 해서 그거 막 말하고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우리가 이제 공사가 붙었어. 붙었는데 참 어떻게 났겠어요 결론이. 응? 여러분 그러니까 노인들이 말이야. 노장 여러분 손자들 때문에 할배들이 되게 많아해도 끝에 가서 손자 편 들지. 그 라면을 막 삶아주지 마라. 굽고 삶아주는데 딱 결론이 난 거라. 삶아주라. 이래 된 거라. 그럼 박수를 쳤어, 우리가. 박수를 쳤어. 딱 쳤는데 또 그분이 노자 하는 말이, 수프는 빼라. 이래 된 거야. 기똥차는 결론 아닙니까? 라면은 삶아주되 수프는 빼라. 이 말이야. 그거는 이쪽 말도 들어주고 저쪽 말 들어준 거야. 수프에 그 뭐 기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프 빼고 라면 사는 거 봤어? 응? 그래 이제 그럼 나는 그러면 수프 빼고 묵은 김치에 라면 삶아 봤어요 엄청. 묵은 김치에 라면 삶아 꿀맛이 담 삶아 봤어. 근데 라면을 그러면 좋다. 그래 지금도 안 잡는다 우리 그게. 그때 삼양라면이야. 삼양라면 한 박스 26개 들었어. 그런 자 워낙 많으니까 한 서너 박스 가와서 삶는 거라. 어디 삶는 거지? 요즘도 옛날에 소 큰 게 절에 소 큰 게 있잖아. 그 여기 이제 삶는. 그러면 하나 째. 째면 큰 손님 옆에 와서 라면 요쪽에. 수프 요쪽에. 아, 갈라놓는 거라. 그러면 참, 갈라놔. 그럼 지금 생각, 여러분 지금 뭐 스님 라면 하는 응이 뭐 큰 흉이 아니잖아. 근데 50년 그랬어. 그래서 다 하면 큰 스님들 딱 보고 이제 뺐으니까 휴지통에 여. 쓰레기통에 여. 여, 그럼 여 다시 가. 큰 스님. 다시 주소 내가. 무슨든지 알겠죠? 이제 그래 먹었어. 그래서 지금도 내가 라면집 가면 라면 생각, 그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큰 스님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엄하지만 뒤로는 이제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양보를 해주는 거라. 그래서 라면을 이제 먹는데 또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은 알 거야. 보살님들은 몰라. 스님들이 이제 바로 고향을 쭉 하면 아침에 항상 국은 시래기국 아니야. 그 시래기국에 라면 수프를 조금 엿보세요. 이게 또 꿀맛입니다. 이게 또. 그 라면을 빼가지고 이제 빼가지고 엮고 남는 거는 하나씩 하는 그런 이제 바로에 딱 일어났다 바로에 다 있거든. 그런 이제 요래 먹어. 자 근데 그러게 라면 맛이 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보름에 한 번씩 모욕한 날이 있어. 지금 뭐 하지 마라. 아 6일에 비6일 6일 16일 26세 이렇게 이제 삭발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강원에 있으면 여러분, 범어사 오늘 그 참 차는 기차를 알지요? 그때 차가 기차를 받고 안 왔어요. 기차를 써 범어사가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올라오는 이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50년 전에요. 그러면, 이제, 의아하고 여기서 기차를까지 가서
기차에서 차를 타고 온천장까지 나가야 돼. 그러면 이제, 그래, 갔다 오면 하루야.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강원에 있으면 이제 보름마다 가니까 이제 품목이 있으니까 연필, 노트 이런 거는 이제 저거가 당번이 이제 사러 가는 거라. 그래, 둘이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거 있잖아. 우리가 어디 가면 붙인다는 게 있잖아. 근데 사러 가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오면 한 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서로 사가려고 나가려고 하는 거라. 왜? 나가서 남의나 물기라고. 이제 그런 이제 당번을 정해서 나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노트 책 같은 거 무겁죠. 이제 그 가서 이제 온천장 가서 이제 목욕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없어졌어. 온천장에 가면 옛날 목욕탕이 쫙 있었어. 있었죠. 녹초는. 그러면 그 앞에 요 보살님들 옛날에 라면만 파는 집이 있어. 라면만 파는 거야. 그래 라면을 쫙 하면 그 이 라면만 요즘 같은 뭐 꽉 이렇게 파는데 이제 다 이제 이 볼일 보고 이제 돈 조금 남가가 이제 라면 하나 사먹을기라고 둘이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음식점에는 뭐 해야 되노? 사람이 많아야 맛있는 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야 창문을 이렇게 보는 거라 사람 없는 데 들어가는 거야. 없는데 이제 들어가 여기서 나갈 때는 용기 있게 나가 막상 그 식당 문 열락하면 이게 참 어린 나이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지금 같으면 하여튼 그때는 20대가 10대니까 이제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없는 집이 있어. 그래 이제 문을 싹 버리지 못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한두 명인데 들어가 한쪽 구석이 더 죄진 것 같지. 그럼 여러분 또 알아. 그때 라면을 삶아주는데 가격이 달라. 그냥 삶아주는 라면집하고 같은 집인데 계란을 하나 이어주는 거 또 달라. 알아 몰라. 파 이어주는 집도 달라. 그냥 삶아주는 집도 있고 또 파를 이어줘도 가격이 달라. 그럼 우리는 라면도 이어주고 파도 이어줘야 되는데 그 주인이 눈치 없이 스님이라고. 이제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들어가면 막 주인이 막 말도 안 하고 삶아 죽인데 그 사람도 우리 생각했어. 스님, 예. 계란 넣을까요? 막을까요? 와이구야. 그러면 거기에 어지간한 용기에서 계란 넣어줘서 못해. 막 그냥 삶아 죽였어. 이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삶아 먹고 나올 때는 이제 둘이 삶한다. 네가 들어가자. 계속 들어가자. 응. 이런 것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금도 우리가 라면을, 그래서 이제 또 그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라면을 마실 반원이 이제 또 라면을 이제 그저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장사를 해도 눈치껏 해야 되는 거야. 아, 스님이 딱 그렇게 하면 그 어린 나이 계란 하나 먹는 게 뭐가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도 나쁜 거다. 우리 나쁜 거 아니야. 그때는 그만큼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라면 하나 먹고 올라오면 여기 오면 막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 짐 지고 올라오려고 하면 생각해봐. 기차에서 내가 걸어와야 돼. 기차에서. 그래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하, 그때 그 힘은 그런 힘이 있었다. 이래 생각해. 그 다음에 이제 왜 하는 거야? 라면을 또 근데 우리 경험이야. 라면을 하나 이제 나가 사서 둘이서 또 이제 쉴 때 조를 짜는 거랑 참 무식한 건 할 수 없어. 라면을 이제 삶아가지고 이제 요즘은 뭐야 그러하고 이런 준비를 가지고 저 나가서 삶아 먹을기라고 사람들 없는 데서 갔는데 사람 없는데 어디고 바닷가 아니야. 저 송정까지 갔어. 송정까지. 송정까지 갔어. 내가 지금은 그런 이런 소리 하지만 그때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소리 못했어. 그래 이제 갔는데 준비를 해서 하는데 아차 물이 없는 거라. 물을 준비 안 했는 거야. 이 생그릇 물 수도 없고 그러면 그때 참 바보라. 그러면 그 옆에 동네 가가지고 물 좀 빌려와서 하면 되는데 이 물 빌린 목적이 뭐고 이미 도둑질해서 라면 먹으려고 가기 때문에 이 라면을 끌려 먹는데 물을 줄라서를 못 하겠더라고 우리가. 이미 뭐 도둑 집안에 잘렸잖아. 그럼 물이 없으니까 그게 어야노. 야, 저 바닷물이 저 물 있네. 바닷물로 가자 삶았어.
그것도 모르고 바닷물에 수프 이어가지고 뭐 봤어? 와, 이거 짜봤어, 뭐. 그런 그 내가 이제 우리가 경험했다. 그래서 그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오늘 생각하면 이 세월이 이제 이 변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지만 이 오늘 이 회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은 돌고 도는데 그 도는 것 중에 우리가 취향, 여러분 같으면 이래 절에 오늘 갔다. 우리 불자자 같으면 내일 또 내 절에 가는 것을 내 취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그 취향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 좋아하는 쪽을 자꾸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회향이다. 그러니까 돌고 도 취향을 하면 거기에 가면 결국 끝에 가서는 내가 얻을 것이 내한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은 한마디로 그래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그야말로 장엄하고 꽃으로 장엄하고 칠보를 장엄했다 하니까 아무도 이제 안 믿는 거라. 안 믿으니까 뭐냐 하면은 땅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경전에 땅이 갈라지고 흔들거린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상스러운 이 일들을 여기에 있는 이 불 우리가 소견이 짧아서 생각을 못하고 뭐 혹시 그런 길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건 사실이다. 라고, 그러니까 산천 초목이 움직여줘, 증명해 주는 거라.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가서 다른, 몰라, 이 회향 마지막 편은 한번, 요 아주 한글로 잘 때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그 이제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것도 모질해서 모든 미진수 세계 보살님들이 증명을 해 주나. 증명이라는 것은 뭐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 그때만이 증명이 되는 거라. 그래, 여기 보면 증명을 해서, 그러니까 증명을 하고, 그것도 모질해서 그렇게 하니까 금강당 보살은 이제 개송으로서 이렇게 또 찬탄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어떻게 되든 건 가득히 전부 다 부처님에게 공덕을 내가 산 성근 공덕을 돌렸을 때만이 내 개인의 어떤 소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념을 가졌는데, 그러면 오늘 이 환경의 환경 대의가 첫째 신, 첫째 믿음이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이것은 신해. 해라는 건 알다, 풀다, 깨달았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이 경을 읽으면, 내용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것을 깨달아, 이 내용대로 부처님 생에 이렇다고 알았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청정, 나와 아까 말했던 꽃과 꽃송이 하나가 된 거라. 하나가 된 거라.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럼 또 이것이 왜 이해하냐 그러냐. 이 환경을 우리가 7처 8회가 일곱 군데에서 바뀐, 오늘 이, 우리가 하는 이 환경의 장소는 어디냐. 도솔천궁이라면. 도솔천궁에서 이런 금강당 보살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솔천국가 여기 오나 천지 자니까 우리 같은 소견이 짧은 사람은 뭐 그럴깝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항상 그것이 맞아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공상이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된다. 그래 제일 내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이런 IQ 가지고 이런 머리 가지고 부처님이 넓은 세계를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이 먼 훗날 가면 부처님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부처님 세계가 만들어지는 그 자체가 벌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업장이 두터워서 그것을 다만 모를 뿐이지 하나가 안 될 뿐이지 이 자체가 청정한 화엄의 세계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향에도 보면 세 가지 중생회향, 보리회향, 실제회향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중생회향, 보리회향은 결국 받는 것은 중생이라. 우리라 이런 말이야. 그러나 그 단계에 항상 회향하는 그 회향 중에서도 어떤 회향을 해나. 보시회향이 어떻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결론. 보시회향은 나누는 거. 그럼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가 제일이다. 그럼 법보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친다면. 그러나 우리가 내가 배운 만큼, 내가 들은 만큼,
우리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부처님 법을 이해하게 할 수 있고 했을 때 내 불자로서 그만한 가치가 있고 자긍심이 있고 그것이 또 돌아온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항상 내가 뭐 너무 종교를 비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다른 종교가 들어온 것은 200년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도 어떤 믿음의 수를 보면 지금 우리가 반이 훨씬 다른 종교에 밀렸어. 그건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도 거기에 중간에 역할하는 목사님이나 예를 들어 신부님이 일일이 이렇게 뭐 믿어라 그렇게 하고 데려오고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건 그 제자들이 열심히 한 것처럼 우리 부처님 제자들도 이런 법보시를 통해서 이 내만 알 것이 아니고 이 훌륭한 부처님 가르침을 만들므로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정토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게 극락이요, 그게 정토고, 그게 화음이고 이렇게 됐네요. 그는 보리향은 깨달음의 향이다. 그 다음에 실제 향은 실제로 이제 그 실제 향은 내가 직접 받는 거니까 그러한 회향이 되도록 그러니까 현실이 항상 행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러면 결국 끝에 가서는 보현 행원품의 행을 해라. 그러니까 아무리 첫째 믿고 알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행이라. 우리 실행이라 이런 말이야. 실천을 했을 때 그 공덕이 다시 내내 돌아온다라는 것으로 이 환경 회향 십집 회향품의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다. 자, 자 여러분 책 있으면 잠깐만 우리가 이 공덕이 되니까 요 한 구절만 예, 따라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 하면 예, 129페이지 128페이지 또 되고 129페이지 CCP향 회향의 종결 총결 이렇게 나와있죠. 위에 예, 나와있죠. 예. 지난 세상 다 같이 같이 하죠. 지난 세상, 지난 세상. 오는 세상, 오는 세상. 지금 이 세상에서 자 요것을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불교적으로 말하면 전생 금생 내세 이렇게 되죠. 말하면 닦아 쌓은 일체 모든 성근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전생부터 정말 인연을 위해서 이렇게 닦은 모든 성근으로 나로 하여금 보현행을 항상 닦게 하고 보현보살 지위에 빨리 머물게 하도다. 그리고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 다음 또 스님들이 이제 설명을 안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반드시 이 세상 시간과 사람이 우리가 존재하려면 물건이 존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두 개가 있어야 돼.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럼 시간 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보조료가 있고 법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모인. 그다음 내가 현재라는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과 공간이 같을 항상 있을 때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현재만 생각하나. 자 부처님 가르침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라. 자, 그러면 우리 인생 이렇게 말을 하자. 인생 하면 보통 우리는 태어나서, 엄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인생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부처님은 내가 태어날 때 전생도 내가 있고 내가 태어나서 죽고 나면 뭐가 있다? 내 생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나 하면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이 우리가 3일이다. 3일이면 하루를 기준으로 하자고. 그럼 어제 2일은 뭡니까? 과거죠? 과거 시간이다. 그럼 4일은 미래인데, 요거를 한 달로 딱 하면, 7월 달은 현재고, 6월 달은 과거고, 8월 달은 미래다. 그럼 7월 달에 아까는 3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달랐는데, 7월 달로 하니까 뭐가 하나에 다 들어와 있지. 하나에 다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다음에 이거 한 달로 1년 하면 또 7월 달에 또 그게 다 들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생
금생 내생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우리를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만 내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3분의 1 전생의 부처님 말씀을 빼버리고 미래의 3분의 1을 빼고 현재 생각으로만 부처님 경전을 보니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가 지방만 해도 앞에 했던 이야기 잘 모르면 그 지금 이야기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데 지금 머리도 안 좋은 게 3분의 1을 내버리고 3분의 1만 가지고 계속 생각하니까 부처님 얘기가 안 되나. 그래서 부처님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전부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시간 없어도 우리가 육신통 한번 육신통 우리가 알잖아요. 신통이 뭐냐? 신통.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인간 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것을 우리가 신통이라 그렇게. 그럼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은 숙명통, 전생통도 한다. 전안통, 저 멀리 있는 소리도 듣는다. 하늘의 소리도 듣는다. 전이통, 그 하늘에, 아, 하늘에, 저 멀리 있는 하늘의 세상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그 전이통, 멀리 그 천상에 있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한다. 우리는, 아, 뭐 그거 들을 수 있나?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 들을 수 있어. 와. 여러분, 테레비라는 기계가 딱 들어가가지고, 미국 것도 알 수 있고, 전부 다 우리의 전화기란 핸드폰을 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바로 부처님은 그런 기계를 통하지 않고 덕출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내려오면서 그러한 자료가 있는 거를 기계를 통해서 세대했다. 그러면, 자, 또 이해가 지금 내가 마음이 급한데, 같은 우리의 채널, 지금 우리의 텔레비라든지 라디오를 보면 채널을 그러면 공기의 흐름 아니야. 공기의 흐름을 지금 우리가 잡아서 말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하늘에 같은 공기가 있다 하더라도 KBS는 KBS 채널이 따로 있고 MBC는 MBC 채널을 잡아야 그 연결이 되는 거라. 그와 그렇듯이 본래 우리가 기계를 없었을 때도 부처님은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부처님은 다 알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미치지 못해서 없다고 계속 없다고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거기에 또 하나 더 기계라는 것이 더 들어가 가지고 하니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아 그런가 보다 인정하는 거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100년 전 200년 전에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나 뭐 빨리 갈 수 있나 신족통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신족통도 그야말로 천리길 한 걸음이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그 기계를 이어서 지금 기계라는 게 만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간다, 차를 타고 간다,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이 지금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범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은, 이 부처님 세계는 이미 다 보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경을 봤을 때, 이 부처님의 그 장엄한, 그야말로 신비스러운 경을 이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좋은 인연이니까 내세도 부처님을 만나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아니 내가 왜 그런 소리냐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막 이야기하니까 손을 번쩍 뜬서 우리 육도에 윤회하잖아요. 육도에 다른 종교는 죽으면 지옥천당만 가지만 우리는 육도에 그럼 지옥천당만 가는 게 좋나 육도에 윤회하는 게 좋나 그렇죠. 천당 가면 좋지만 2분의 1 확률 걸리면 지옥 가면 평생 지옥이잖아. 막 그런 거다. 우리는 육도 중에 다시 뭐가 환생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3대 거짓말 있지? 장사 미친다. 처녀 시집안 간다. 늙은 사람 죽어야 된다. 이 거짓말, 이게 현실이. 그 죽어야 죽기 싫다는 것은 뭐냐? 사바세계가 아무리 고생돼도 뭐다? 좋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 노인이 다 죽고 동네 노인이 다 죽으면 둘이만 요즘은 경로당 가지만 그런 게 없잖아. 이제 예를 들어 박씨 뭐 김씨 두 노인이 살았어. 그래서 이제 둘이가 만나서 아이고 이제 우리 친구 다 죽는데 네 죽으면 내 혼자 심심해 의해 샀고 네가 죽으면 나를 데리러 오느라 내가 먼저 죽으면 너를 데려가고 이 약조를 했어. 이 약조를 했단 말이야. 했는데 그 소리를 손자가 들었어. 그 손자가 장난치고 쫓아가가지고 할아버지 하루 저쪽 동네
그 박씨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돌아가실 때도 아이고 그래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옷을 주워입고 가는 거라. 옷을 주워입을 때 이러면서 쫓아가가지고 저쪽 가서 박씨 할아버지 김씨 할아버지 오늘 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내가 가지고 오다가 둘이 중간에서 만났는 거라. 만나서 말았겠게 안 말다나 돌아 도망간 거라. 왜? 저놈이 죽었다면 내일 온 줄 알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죽이 싫다 이런 말이야. 죽이 싫다 이런 말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막 설명한 한 제자가 설명이 손을 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육도에 태어나서 이제 육도 인간을 천상도 좋지만 인간을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면 천상에 타고 지옥에 안 갑니까? 이러니까 참 부처님이 대답을, 부처님이 그래. 여기 사는 우리가 그런 거 동질이라는 거, 동업중생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럼 누구나 24시간인데 지가 나쁜 짓 하면 얼마나 하고 좋은 짓 하면 얼마나 했겠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동업중생인데, 그럼 부처님이 그래. 이 우주를 흙이라 생각 던지 올려가지고, 던지 올려서 흙이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오면 이제 그 손을 이렇게 받는 거라. 이래 받는 것도 아니고, 이래 받는 것도 아니고, 엄지손가락을 딱 이어가지고 이렇게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엄지손가락 손톱에 떨어진 만큼, 흙 떨어지는 만큼만 지옥 가고, 나머지는 다 뭐 한다?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이야. 얼마나 기분 좋은 소리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데다가 여기에다 금상첨화로 옛날 큰 스님이 그러더라고. 법당 문고리만 잡아도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법당 문고리 한만 잡았겠어? 그래, 지옥에는 전혀 안 떨어지고, 앞으로. 다시 환생한다, 이런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